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게임 시장 2분기에는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우선 어떠한 흐름이었는지 1분기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분기 게임 시장의 성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특히 다 이 전체 컨센서스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총 11개 기업으로 예상보다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펄어비스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단이 좀 축소할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도 있었는데 이러한 예상치를 뛰어넘고 상승하는 흐름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에는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영업이익을 좀 늘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넷마블의 나 혼자 레벨업 같은 이러한 신작들이 예상보다 더 흥행을 하게 되면서 이 게임주의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PC나 콘솔 플랫폼의 신규 프로그램들이 이 해외 매출에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고환율 수혜 효과까지 함께 받게 되면서 게임주의 흐름 1분기에는 생각보다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표에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이 5월을 기점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지 진짜로 하반기까지 흐름을 전반적으로 좋게 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게임주에 있는 새로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게임주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 바로 IPO인데요. 예상보다 더 대형 IPO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이름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 시프트업인데요.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공모 희망가로는 4만 7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값이 3.6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좀 대형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프트업이 성공적으로 IPO를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게임 시장도 좀 판도가 뒤집힐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몸값 1위로 꼽히고 있는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뒤이어서 시프트업이 4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를 좀 앞설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흐름이 좀 바뀌게 될 텐데 어떤 흐름으로 IPO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또 IPO를 좀 기대하면서 게임주 기대가 되는데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에 대한 우려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뭐 아까 전에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아직 좀 약하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다라는 우려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전반적인 수급은 좀 약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글로벌 모바일 시장도 성장세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뭐 1.7%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체 파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IPO, 시프트업이 진짜로 기대치만큼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거품일지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시프트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RPG라던가 서브컬처, 이 캐주얼 분야의 신작에 좀 강도 높은 경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사들에서도 좀 유사한 신작을 많이 내놓으면서 일본 시장 안에서의 그 확장세를 좀 널리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기대치를 충족해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IPO 일정까지 게임주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바로 세부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훈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들어서 정말 잘 가요. 여기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원전에 대한 그 주가나 어떤 이슈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위가 굉장히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슈에 의해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설계업체죠. 뉴스케일 파워의 건설 프로젝트에
우선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규모가 거의 50조 가까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성사가 되는 상황 쪽으로 갔을 때는 정말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만큼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이나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이 일반적인 이 원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뭐 설계부터 그 마지막 시공까지 이런 자회사들의 이 분업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 강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에서 어떤 수주나 이슈 나왔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선 1순위로 좀 많이 좀 꼽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추후에도 이 채코 쪽에서의 채코 쪽에서의 원전에 대한 수주 부분은 지금 원래는 6월 쪽에서의 6월에서 이제 7월로 연기가 됐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1분기 영업이익이나 아직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제한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원전 말씀드렸던 원전의 이런 섹터의 특수상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이 매출에 발생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오늘 이렇게 주가 한번 점프했을 때도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무리 없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CJ제일제당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15% 정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한 2% 정도 잘 가고 있는데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 강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해운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급등흐름 나오고 있고 두 분이 아주 수익률이 좋으세요. 네, 김시은 팀장님 오늘 한미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어떤 시선으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일단 지금 밸류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싸다 비싸다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PBR로 따지게 되었을 때 약 70배 수준 굉장히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관점에 따라서 특히 운영하는 기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시선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살짝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려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담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삼성전자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갑자기 불을 뿜고 있어 일본봉으로 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기울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눌렸을 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를 좀 추종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추종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분할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이 그러면 얼마나 더 땡길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건 HBM 쪽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계속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수주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수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키포인트가 과연 삼성이 한미반도체의 TC본더를 주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오늘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난주 이슈에 따라서 오늘도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녹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가 과연 TC본더, 한미반도체의 TC본더를 실제로 주문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이가 좀 안 좋고
특허 팀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하는 단계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밸류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게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보다도 좀 더 눌렸을 때 박스권 하단 라인에 좀 위치해 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닌 거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눌렸을 때 담는 게 안정적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아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없으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뽀뽀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눌렸을 때 그때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대상입니다. 식품 쪽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대상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당연히 신고가를 기록했으니까 지금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신고가를 냈다는 것 자체가 매수 신호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건, 요즘에 이런 기업들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어떤 수급과 수급이 이제 실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는 그 기업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도 조용히 지금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음식료 업종에서 약간의 좀 주목은 덜 받았던 느낌도 많이 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상이라는 브랜드 그 회사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뭐 종갓집 김치 뭐 청정은 알더라도 이 대상이라는 부분에 회사라는 거는 자기 매체가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이 그 발표된 이후에 대상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면서 주가도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식품 부분,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명절 선물 세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해서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이슈가 좀 겹쳐지는 게 이 샘표 쪽에서 이제 간장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쪽에서도 어떤 간장이나 뭐 고추장 이런 소재 쪽에서의 이 그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의 주가에 먼저 선반영돼서 신고가를 기록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아시겠지만 다른 이제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엔 결국은 실적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가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이 대상이란 기업도 지금 현재 신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주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대상 신고가 경신했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룸이 더 크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